이번 시간에는 유사 한자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늘 다짜입니다. 저녁석이죠? 저녁석입니다. 저녁석이 두 개죠. 저녁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마늘 다짜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다. 네, 마늘 다짜를 씁니다. 두 번째, 옹길 이자입니다. 벼화죠. 마늘 탑니다. 벼가 많이 쌓이게 되면 옮겨야 되겠죠. 옹길 이자입니다. 이전하다. 이전하다. 벼가 많으면, 많이 쌓이면 옮겨야 됩니다. 적당한 장소로 말이죠. 세 번째, 사람인 변이죠. 마늘 타짜입니다. 사람이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일종의 사치가 되겠죠. 그래서 사치할 치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사치가 될 수가 있다.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 산다는 거죠.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4번. 진액이죠. 물수변입니다. 밤야자죠. 물이 밤처럼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을 진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진액액자입니다. 그래서 혈액. 혈액. 5번.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다루리죠. 여기서는 고기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기육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부위 중에서 밤처럼 어두운 부분은 겨드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겨드랑이 액이 되겠습니다. 팔을 내리게 되면 항상 어둡게 보이죠. 6번. 색일명입니다. 쇠금이죠. 성을 나탈 때는 성김입니다. 금운동 할 때는 금입니다. 그래서 금금, 성김, 쇠금입니다. 여기서는 쇠금으로 사용되었죠. 쇠붙이에 이름을 새긴다는 겁니다. 색일명 되겠습니다. 7번. 문문자죠. 각각각입니다. 문마다 각각 있는 집이다는 거죠. 문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각이 되겠습니다. 개각, 명심, 액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8번, 나무목입니다. 각각각이죠.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각 나름대로 개성이 있죠. 그래서 격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라는 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식격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사람이 있어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식격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짜입니다. 저녁석이죠? 저녁석입니다. 저녁석은 두 개라는 뜻은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반복이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서 마늘 다짜가 됩니다. 다행스럽다. 다행. 2번 옹길자입니다. 벼화죠? 저녁 마늘 탑니다. 벼가 많이 있으면은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옮길 이자가 됩니다. 이전 되겠죠? 3번입니다. 사치할 치자죠. 사람인 변입니다. 마늘 다짜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란 얘기죠. 그래서 사치할 치, 이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사용한다,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어감이 와닿죠. 사람이 많은 것을 쓰는 것을, 표현을 바꾸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사치라는 얘기죠. 사치할 치가 되겠습니다. 4번 진액입니다. 물수변이죠. 밤낮자입니다. 물이 밤처럼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액이라는 얘기죠. 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액자입니다. 혈액. 5번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가루리죠. 여기서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기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체의 일부 중에서 밤처럼 어두운 곳은 겨드랑이라는 얘기죠. 팔과 연결되는 겨드랑이 부분에 보면은 팔을 내리게 되면 항상 어두운 역, 어둡죠. 그래서 겨드랑이 얘기됩니다. 액칸. 6번 색일명자입니다. 명심하다. 쇠금이죠. 성을 날 때는 김씨를 의미하고요. 금은동 표현할 때는 금입니다. 여기서는 쇠금으로 사용되었죠. 쇠의 이름을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길 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각입니다. 문문자죠. 문문자입니다. 각각각입니다. 문이 각각 달려있는 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문이 각각 달려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집각, 개각. 그 다음 격식격입니다. 나무목이죠. 각각각입니다. 나무가 제각기 자랄 때에는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소나무, 또 뭐 있습니까? 벚나무, 나름대로 이 가지가 뻗는다든가 키가 큰다든가 뭐 여하튼 둘레라든가 나름대로 격식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격식격이 되겠습니다. 마늘다, 옹길리, 사치할치, 사람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필요 없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사치다. 그래서 진액, 겨드랑이액, 색일명, 집각, 격식격, 유사 한자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